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병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을해월의 기운이 시작이 되었고요. 을해월은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찍는 것은 11월 15일이고요. 이제 을해월이 시작될 것은 11월 8일부터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7일째잖아요. 네, 무토가 끝났습니다. 무토, 그리고 간모, 임수. 네, 각각 이렇게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이고 그다음 넘어갑니다. 기해월은 현재 임수의 흐름 속에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을해월에서도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하루입니까? 병화가 떴습니다. 병화는 지금 제가 육친을 적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목기운은 인성이지요. 그렇죠. 천간의 정인. 그리고 기토는 어떻습니까? 상관성이죠. 네, 그러면 해수는 어떻겠습니까? 관성이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네, 그럼 진토는 어떻습니까? 식신이 되겠습니다. 편관편관 식신 이런 육신을 바로 또 적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제 운세 영상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사주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러 많이 와주시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띠별로 해주세요. 이런 댓글은 저는 답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은 진일에 해의 환경으로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겠으나 이렇게 보실 때 절지 절지 그리고 진토는 관대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에너지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모 아니면 도가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와는 달리 해수 속에는 무갑임이 있는데 튀어 올라와 있는 글자는 없죠. 뭐 튀어나와 있는 게 을목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본래 튀어나와야 하는 글자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오늘은 좀 답답한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갑목부터 볼까요? 참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운세 영상 제가 항상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잖아요. 상담 신청 보고. 근데 이걸 진짜 안 보고 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계세요. 어제도 계셨는데, 문자가 와서 한참 통화드려서 설명을 드렸더니, 무슨 한 시간이나 보세요. 엄청 자세히 봐주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끊고 나니까. 아니, 당연히 자세히 봐드려야죠. 대충대충 봐드리는 사주가 어딨어요. 엄청 자세히 보시나 봐요. 이게 아니라, 무슨 저기. 아, 좀 어제 끊고 나서 좀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럼 보통 분들은 사주를 대충대충 봐주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운명을 봐드리는 일인데,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면 좀 너무 일반 가게에 들어갈 때도 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갈 때가 있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자세히 봐드립니다. 어느 누가 오시든. 자, 그렇습니다. 갑목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은 응원해주시는데,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갑목입니다. 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식상이죠. 그것도 식신입니다. 식신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제가 텍스트에 좀 과감하게 적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겪는 날이에요. 갑목분들은. 이미 내가 급한 일들은 다 오전, 오후에 다 처리를 해놓고
퇴근 직전에 다른 사람들 사건들이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습해주고 그 사람들이 마무리해주고 오늘 하루를 완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 뒤지닥거리 해주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 일도 다 끝내놓고 슈퍼맨 되시는 날입니다. 감옥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했죠? 네, 을목분들은 상관이 관대지에 앉은 날인데요. 말이라든가 행동에서 배려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대리운 혹은 내 속을 긁는 말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말과 행동에서 배려가 아쉽다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져주세요. 예,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본인 마음이 몸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의욕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누군가한테는 가시가 되어서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보시고 두번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말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르르 하고 이렇게 달려드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병화를 볼까요? 병화일관분들은 오늘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관대지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현명하지 못한 섣부른 판단 때문에 어떤 사건이라든가 시비에 얽힐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이 병화일관들 본인답지 않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신중하셔야 하고 한 템포 늦춰서 천천히 행동에 옮기시고 생각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운전대 잡으실 때도 좀 이제 화가 많이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라앉히고 부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쇠지에 앉은 날인데 오늘 하루는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들, 양보들이 쏟아집니다.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배려들을 오늘 따스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외롭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따스하게 느끼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 볼게요. 무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요청받았던 중요한 일을 오늘까지 마무리 짓기에는 정말 오늘따라 가혹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 일의 일정은 타이트한데 그와는 반대로 완결되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승인받아야 하는 일들도 반려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선에서. 다시 해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미치고 팔딱 뛸수 있어요, 진짜. 지금 정말 이 순간 필요한 것들은요.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안 돼라는 일들. 진짜 우선순위인 일들. 이런 일들만 빼고는 다 제껴놓으신 게 좋습니다. 교통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 무토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교통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정인이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교환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특정 조직이나 특정 대상들과 약속을 하시거나 거래를 맺게 되시는 것이 오늘 기토의 하루입니다. 누군가를 또내 목적에 따라 배후 조정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조정을 하시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사내 정치 라인에 참여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조정을 맺게 되고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연애 전선에 계신 분들, 연인 분들, 감성적인 대화보다는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이성적인 대화들만 주고받게 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퇴근 잘해? 끝. 진짜 몸이 건조한 대화들만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경건 보겠습니다. 경건분들은 편관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진짜 전혀 새로운 일들을 오늘 알아보시고 탐색하시고 준비를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 준비하시는 라인에서 선두주자에 서게 되거나 본인의 포지션, 입지 자체가 강화됩니다. 또 오늘 하루는 본인의 행동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주변의 시선이 모여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고요. 일에 대해서 의욕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예민해질 수 있고, 또 덩달아 일터에서의 공기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쉽게 본인이 일처리를 했었던 것들도 오늘은 굉장히 버겁고 일의 한계가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상사나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좋겠습니다. 이제 수일관을 보겠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수일관 분들은 편재가 오늘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하루는 굉장히 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오늘은 비켜갈 수 있고 액땜을 하시게 되고요. 직장 환경에서는 특히 변화가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업무 자체가 변화에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불리한 업무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을 풀지 마시고 또 단순 업무 하시는 분들, 단순 반복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늘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계수 분들은 정재가 양재에 앉은 날인데요.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이동과 변화가 오늘 하루 계수 분들의 기쁨의 미소를 짓게 하고요. 또 금전운, 또 대인관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주변에서 빵빵 좋은 반응이 터집니다. 계수분들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예,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나라에서 또큰 고3분들의 수능이 또 끝났고요. 예, 올해는 좀더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16일 운세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